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실크로드 경주 2015가 59일간의 대장정을 끝으로 조금 전 폐막했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고 한국과 세계를 문화예술로 연결하며 소통의 길을 열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크로드 경주 2015의 폐막을 선언합니다. 지난 8월 21일부터 59일간 경주를 실크로드로 물들인 실크로드 경주 2015가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폐막식에선 실크로드 선상에 있는 국가들의 민속 공연과 하나의 길, 하나의 꿈이라는 주제 합창 등이 이어지면서 실크로드 경주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탈렙 리파이 UNWTO 사무총장을 비롯해 소간 캄보디아 부수상, 터키와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의 해외 사절단이 폐막식에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경주 is not new to me because we have good cooperation between Angkor, you see the World Heritage City in Cambodia, and 경주 since 2006, so 9 years ago. 47개국, 1,500여 명의 외국인을 포함한 만여 명의 문화예술인이 참가한 실크로드 경주 2015는 전통문화와 첨단 기술의 접목, 한국과 세계문화의 융합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예술과 문화의 현대적 의미를 잘 표현해냈습니다. We have now 33 countries members with us. This is going to become bigger and bigger. This is an excellent festival and we will support it fully next year. 메르스와 북한 사태 등의 국내외 악재 속에서도 140만 가까운 관람객을 기록하는 등 세계적인 문화 축제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실크로드 선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문화를 교류하고 또 생활 양식을 소통하고 해서 새로운 협력과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경주 엑스포 측은 오늘 폐막식과는 별개로 경주를 찾는 관람객들을 위해 내일까지 행사는 정상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앞서 보신 소간 캄보디아 부수상은 경상북도를 비롯한 한류 문화를 확산시킨 공로로 경운대학교에서 명예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소간 부수상은 지난 2006년 앙코르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당시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아시아 문화공동체 발기인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년 문제 해결책으로 1년 전 제시한 것이 대구구미 포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몇몇 창업기업을 키워내는 데 성과를 보이고는 있지만 과연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형 무인 자동차에 들어갈 차량용 레이더 센서 모듈을 만드는 아이디어로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들어온 이상록 씨. 지난 넉 달 동안 창업 관련 컨설팅은 물론 시제품 제작에서 지역 연구기관이나 기업과도 교류하는 등 적지 않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한 자리에 모든 걸 다 모아놓고 어떻게 창업을 할 것인지 그리고 또 기술을 개발해 나가면서 기술을 또 지도해주는 멘토도 있고. 정부와 대구시가 예산을 대고 삼성이 실물을 맡는 형태의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1년 동안 17개 벤처기업을 졸업시켰고 17억 4천만 원의 투자금을 빌려주는 등 창업 생태계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여지껏의 생태계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이고 활성화된 것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물꼬를 틀어줬다는 게 가장 큰 의의라고 봅니다.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들이 지난 1년 동안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지만 아직도 이 모델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가진 태생적 한계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유일한 지역개발 정책이자 청년 정책으로 내세운 이 사업은 대기업의 직접 투자를 기다려온 지역의 눈높이에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사활을 걸었던 글로벌 청년 리더 10만 양성 정책이 기억조차 없는 정책으로 사라졌듯이 이 센터가 다음 정권에서도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정치권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참가한 대기업들이 득실을 따져 언제든 손을 뗄 가능성도 큽니다. 저는 언제든지 와야 될 수 있는 그 구조에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투자 액도 적고요. 또 삼성에서는 발을 뗀다 해도 손해 볼 것들도 없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과연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이 차질을 빚고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야가 획정위원을 동수로 구성했기 때문이라는 보도해드렸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획정위원의 구성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태우 기자입니다. 선거 사상 첫 독립기구로 만들어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태생적으로 한계를 안고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을 뺀 8명의 위원이 여야가 추천한 인사 4명씩으로 구성돼 4대 4 구조가 됐습니다. 위원들이 당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데다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의결할 수 있도록 해놓다 보니 표결을 하면 4대 4로 갈라지는 겁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제 사리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아마 그 정제특위에서 이 논의를 할 때도 이 때문에 획정위원 구성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9명의 획정위원을 여야와 중앙선관위가 각각 3명씩 추천해 표결을 통해서도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새누리당 정의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어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3분의 2 의결이 가능하지 않겠나. 원인 제공을 정치권에서 하게 된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결자 해지를 해야죠. 하지만 이 법률안이 언제 통과될지 불투명하고 총선 전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소급 적용해서 위원을 바꾸는 것은 힘들 것으로 예상돼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선거구 획정은 계속해서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포항시 송라면 일대에만 전해 내려오는 특이한 민속놀이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성들이 앉아서 하는 앉은 줄다리기라는 건데 전통이 100년이 넘고 전국에서 유일해서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도 큽니다. 보도에 장성훈 기자입니다. 줄다리기 시합을 앞두고 양쪽이 마주보고 줄을 잡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줄다리기와 달리 당기는 줄이 네 가닥이고 양쪽 줄을 연결하는 나무고리는 여성의 상징인 비녀 모양입니다. 줄은 서지 않고 앉아서 모두 여성들이 당기고 남성들은 열심히 응원만 합니다. 100여 년 전부터 포항시 송라면 일대에서 전해져온 국내 유일의 앉은 줄다리기입니다. 동해안에선 일반적으로 풍어와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별신굿을 하는데 이 마을에선 앉은 줄다리기로 대신하고 평소 억눌려온 여성성을 승화시키는 전통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여성들이 화합되고 단합된 모습 보여드리고 또 여성들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앉은 줄다리기는 원래 정월 대보름에 하는데 전통 복원 차원에서 해마다 이맘때쯤 재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부터 우리가 전통적으로 안전매기 줄다리기를 해왔습니다. 현재까지도 우리 마을에 정월 대보름 날에는 매일 행사하고 있습니다. 앉은 줄다리기 행사는 올해로 5번째로 송라면 8개 마을이 함께 주민 한마당 축제로 펼쳐졌습니다. 어린이들이 하는 앉은 줄다리기를 비롯해 떡매치기와 고무신 멀리 던지기,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행사들로 꾸며졌습니다. 국내 유일의 민속놀이인 앉은 줄다리기. 지역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재로 또 특색 있는 관광 자원으로도 가치가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오늘 경운중학교에서 대입 대비 예비고삼 면접교실을 연 것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고등학교 2학년 가운데 신청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예비고삼 면접교실을 엽니다. 면접교실에서는 강의보다 실습 위주로 인문사회와 수리과학으로 나눠 직업과 적성을 주제로 한 어울토론 실습, 면접 대비 실습, 논술문 작성 등을 가르치고 집중적인 대입 면접 수업도 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인 아이쿱 생협은 오늘 대구 두류공원에서 현행 식품 표시제의 문제점을 알리는 캠페인을 열고 현행 식품 표시제로는 소비자의 알 권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한다면서 예외 없는 식품 완전 표시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캠페인은 서울과 대구, 광주에서 동시에 열렸는데 아이쿱 생협은 21만 8천여 명의 조합원에 4,800억 원의 연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생활협동조합입니다. 제2회 무훌구곡 문화예술전이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일정으로 성주 무훌구미술관에서 개막했습니다. 무훌구곡 문화예술전은 무훌구곡의 문화예술 창작 공간을 마련해서 무훌구곡의 아름다움과 역사를 전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나눔과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 열렸습니다. 무훌구곡은 한강 정구 선생이 선비의 풍류를 담아 성주의 비경과 아름다움에 붙인 이름으로 도규석 화가의 성주 대가천 일대 구곡절경을 담은 작품과 사진작가 홍성덕 씨의 무훌구곡 선바위를 잡은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청은 오늘 웃는 얼굴 아트센터에서 달서구민의 날을 기념해 2015 웃는 얼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오늘 축제에는 개그맨 이상훈을 비롯해 우차싸 개그팀의 쇼가 펼쳐졌고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발명 퀴즈왕 선발대회 등이 열렸습니다. 내일은 다문화 체험부스와 다문화 백일장이 열리고 음식 경연대회와 커피 바리스타, 건강 음식 등 다양한 먹거리 공간도 제공됩니다. 오늘 오후 6시 20분쯤 대구시 남구 봉덕동에서 승용차 한 대가 인도 쪽으로 돌진하다가 신호등을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3회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 사흘째를 맞아 자유총연맹이 주관하는 호국로 걷기 체험과 낙동강 어울림 한마당 등이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이어졌습니다. 축제 마지막인 내일은 낙동강 호국길 자전거 대행 등 낙동강 어울림 마당, 지구촌 한가족 페스티벌과 또 축제 폐막을 축하하는 공개 방송이 진행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